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언더사이드, 언더핸드 사이드스루, 사이드스루냐? 언더스루. 언더스루, 사이드스루. 사이드핸드. 아니, 언더핸드 사이드스루. 언더핸드 사이드스루. 아, 아니. 기분 따라 스로우 해. 예, 기분. 자, 기분 따라 스로우. 오늘은 언더사이드계의 가장 핫한 최희혁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오! 129! 지금 현재 큰학세 리그 1호 2부 메이저. 사실은 1호 2부 메이저가 1부랑 같은 거예요. 2년 전까지 선출 3명이서 뛰던, 선출이 2이닝 던지고 선출 3명이 뛰던 1부 1부였는데 지금 한 명을 줄이면서 2부로 갔는데, 그 2부를 마이너와 메이저로 나눴어요. 선출 두 명은 똑같이 뛰는데, 그래서 사실 그 뛰던 선수들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최희혁 선수가 탈삼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인가? 12개인가 14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4개로 알고 있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14개입니다. 모르는 척 하고 있네. 야, 14개를 갖다가 그래서 탈삼진을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매 경기마다 어느 용병 경기를 가던 간에 뭐 그냥 삼진에 그냥 점수도 안 주고 거기다가 홈런까지 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잘하는 팀들에서 의역이 공주 한번 쳐보자, 의역이를 한번 잡아보자, 실제로 우리 그 1안기 단장님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의역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 라는 전화가 와서, 사실 되게 유명한 뭐 프로 선수하고도 얼마 전에 붙었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경기 의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희혁 선수입니다. 그 최희혁 선수 혹시 무슨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비결은 없고 그냥 운이 좋죠. 운이 좋죠. 겸손. 오늘 겸손 모드로 나오셨나요? 아. 자, 겸손 컨셉인가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언더 사이드의 개괄적인 것부터 세부적인 것,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사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없는 동작이 있고, 또한 엘리트 야구 선수들만의 팁 같은 요령, 아니면은 또 요렇게 했을 때 성공을 하고 요렇게 했을 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언더사이드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시리즈로 나갈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언더사이드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사이드는 킥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요즘 박종훈 선수가 그렇게, 아, 박종훈 프로님이 그렇게 던지거든요. 킥을 했다가 오른쪽 다리 구부러지면서 내려가서 던지는 투구폼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임창용 투수. 임창용 프로님은 원을 그려요. 뒤에서 원을 그려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쏟아요. 거의 스피드가 빠르려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고, 저 같은 투수들도 두 번째 킥을 모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뒤에 원을 그려서 내려가서 던지는데, 이거 오줌 잘해야겠다. 오, 오. 아침 시간이라 야영을 했는지 뭐가 이렇게 펴있네. 불편하네. 아,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화면 조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인야구인 사람으로 그냥 궁금한 게 뭐냐면, 원으로 돌리는 것과 그냥 내려오는 것, 그런 쓸데없는 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몸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좀 최유혁 코치님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박종훈 프로님은, 아, 까치 조용히, 저 까치 씨야, 설날이 언젠데 이 씨야, 야 이 새끼야, 까치 씨야, 설날. 저 뭐 실수한 줄 알았네. 아, 저 까치, 자, 공 던져, 저 맞춰, 저거. 대표님 준포 정신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안타깝네요. 자, 박종훈 프로님은 킥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요. 허리를 숙이면서 이게 다리를 모아줘야. 이게 구부려지면서 모아줘야 이 팔 돌릴 시간이 있어요. 팔 돌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킥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대로 던져주면, 뭐 사실 박종훈 프로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진짜 엄청 유연해야 돼요. 진짜 엄청 유연하고
거의 타고 난다고 봐야죠. 허리 엄청 유연해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사인 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컨트롤이 잡기가 왜 힘드냐면 킥을 해서 내려가 버리면 이게 어깨를 진짜 잘 안 닫으면 어깨가 다 벌어져서 팔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의 하시는 분들은 킥해서 나가기 때문에 팔이 뒤에서 남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박종훈 프로님처럼 던지고 싶다면 킥해서 오른쪽 다리가 구부려질 때 팔이 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뒤졌을 때는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 그래야 박종훈 프로님처럼 잘 던질 수 있고요. 팔이 킥해서 내려갔을 때 여기 뒤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귀 옆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정도 와줘야 이제 팔이 정확하게 자기 포인트에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박종훈 프로님은 이게 되니까 워낙 유연하시니까 바로 나오는데 웬만한 분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팔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깨가 다칠 위험이 많이 커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유형을 많이 던지는데 두 번째 유형은 킥해서 다리를 원을 그려줘요. 원을 그려서 이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원을 그렸다고 해서 이 발목이 돌아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허벅지에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원래 피처 플레이트가 왜 있냐면 이걸 밀어서 던지라고 있는 건데 이게 발목이 틀려버리면 공을 졌다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는데 안쪽을 힘을 가해 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킥했을 때 뒤에 이 발이 커야지 중심이 뒤로 모아야지 팔 돌릴 시간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사이드나 언더나 똑같아요. 언더는 내려가서 올라가서 떨어진 다음에 내려가는 거고 사이드는 올라가서 중심 모아서 팔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빡 이렇게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언더랑 사이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촬영에 집중하느라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오거든 내가.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아 그럼 됐어요. 저는 들어와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저는 응? 이해했어요. 좋은 얘기야. 이거 오늘 좋은 얘기였어. 오늘 차차량이랑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진짜 이해가 간다 나는. 이해 가요? 진짜 이해가 가. 저는 뭐 이상하게 말한 것 같아요. 플레이트를 밀라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네. 아 이게 발목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던지는 분들, 그리고 졌다 던지는 거냐 사실. 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네. 이 플레이트를 밀면서 힘을 받는다는 거니까. 예, 네, 그럼요. 투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도 뭐 많이 선수분들 뭐 이렇게 뭐 레슨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줬냐고 여지껏. 그래 포수하잖아. 저는 그 사이드 그 이제 누구지? 아 임창용 프로님이랑 원종현 프로님처럼 이렇게 안 이렇게 원을 그려듯이 힘을 그렇게 받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제 타점에 놓아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들어갔다 이 느낌을 느껴야 되거든요. 오바투스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공을 던졌는데 공이 높게 갔어요. 공이 높게 가면 내가 좀 뒤에서 때렸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계속 감을 익혀야 되거든요. 만약에 땅볼로 갔어요. 그럼 내가 좀 앞에서 났구나 그래서 살짝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컨트롤을 잡는 건데 똑같은 분들은 그냥 이게 어쩔 때는 빨리 나가니까 팔이 뒤에서 나가니까 높게 가고 어쩔 때는 중심 이동이 그날은 또 컨디션이 좋으니까 중심 이동 돼가지고 정확히 나고 이게 어떤 날은 잘 던지고 어떤 날은 못 던지고 이게 그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부터 중심 모아가지고 던지는 걸 연습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타점 맨 마지막에 내 타점이 앞에서 났으면 땅으로 간다 뒤에서 났으면 높게 간다 이거를 맨 끝에서 조절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손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감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커브도 그렇고 다 감각이에요. 야구는 뭐 다 감각이죠. 감각이 뛰어나야지 이제 성공하는 거지. 그러면 중심 모으는 거랑 타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중심 모으는 거. 중심 모으는 거 얘기하다가 타점 얘기로 지금 흘러갔는데. 네. 중심 모으는 게 중심을 모아주면 자기가 원하는 타점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심을 안 모으고 앞으로 쏠리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볼이 많은 거죠. 앞으로 나간다 그 얘기죠. 네, 그렇죠. 절대 뭐 오바투수도 똑같고 중심을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가 좀 이게 교과서적이다. 이게 일본 프로야구는 보시면 킥 한 다음에
중심을 엄청 잘 모아요. 중심을 엄청 잘 모으기 때문에 이제 거의 컨트롤이 좀 나쁜 투수가 많이 없어요. 일본 투수들 보면 한국 프로님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메이저리그나 이게 진짜 타고난 애들이나 그냥 제자리에서 던지면 공이 막 150km 나가는 거지 저희 한국이나 이런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이 신체 능력이나 뭐 해야죠? 피지컬. 피지컬. 야구 잘하는데 조금 모자라. 안타까워. 그게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키도 좀 모자른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다가 화면. 아 키는 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자꾸 호진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자신감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 지금? 아 이거 전 연령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 그 어린 친구들도 야구를 해야 커집니다. 커져요. 분명히 저처럼 커질 수 있는데 키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딴 생각하지 마세요. 공도 집중하고 구독하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저절로 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다. 말도 안 되는 거. 중학교 선수가 프로야구단과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 같이 운동했던 선수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구 천재라고 부릅니다. 제가 김범수입니다. 갑자기요.